뉴스타트의 근간. 뉴스타트의 근간 기억나요? 자,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직접적으로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의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형성된다? 뇌파에 의하여. 뇌파는 뇌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다. 그런데 이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네, 뜻의 지배를 받는다.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그 좋은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진선미다. 이 좋은 뜻이 뇌로 들어가면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들은 아주 알파파를 좋아한다. 가장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그러나 나쁜 뜻이 들어가면 나쁜 뜻은 뭐예요? 증오, 분노. 시기, 질투, 뭐 여러 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선의 반대는 뭐야? 악.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이런 것도 아이 더러워. 이렇게 돼도 금방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의 뇌파는 변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심호흡을 해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왜?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자, 심호흡합시다. 그래서 심호흡만 한 몇 번 하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지금 실록이 우겨진 저 설악산만 봐도 이야, 하늘이 푸르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래도 샥 바뀝니다. 뇌파가 바뀌어요. 무엇에 따라서? 이 사랑, 진선미, 이 좋은 뜻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 뜻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렇죠? 에너지가 있다. 무슨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전기끼리는 더 센 것이 약한 전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 속에 있는 힘,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은 전기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적 에너지. 그렇죠? 우리의 그 마음 에너지입니다. 정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정신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영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이거를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준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사랑이냐, 분노냐, 증오냐, 아, 정말 진실이다, 선하다, 감사하다, 아, 아름답다. 이런 것은 다 실제로 뭐가 있는 것이구나? 힘이 있는 것이구나.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예? 네? 무슨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그래서, 자, 물리적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정신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면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 말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중력을 영적인 에너지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네. 중력이 지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 상구의 몸에 지금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상구의 몸이 공중에 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사람의 몸이 공중에 뜰 수 있다. 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정신. 이 정신이에요. 정신이란 말을 보면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란 말은 이 정자를 빼면 무슨 적 에너지예요? 신적 에너지야.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가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 그렇죠? 영. 그래서 신적, 영적.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신령, 산신령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이나 신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에너지, 신적인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다 라는 말을 흔히 무슨 어떤 말로 표현을 합니까? 신들렸다. 그렇죠. 신들렸다. 자, 무속인이 신이 들리면 몸이 공중에 뜰 수 있을까? 예, 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를 타도 발이 안 배요. 네, 작두를 타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계룡산에 가시면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볼 수 있어요. 도 닦는다고 탁 해서 이제 신 들리면
몸이 공중에 붕 뜹니다. 예. 그것을 공중부상현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건 나오죠. 예수님은 영적 에너지가 강력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요, 안 걸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걸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탁 베드로한테 줍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죠. 그러다가 파도가 옆에서 오니까 베드로가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어떻게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은 뭐 여러분이 인도 전대 가서 관광을 가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도사들이 탁 이렇게 뭐 참선하고 있을 때 공중에 뜹니다. 그게 확신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짤막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야 역시 아프리카의 주술사입니다. 무속인이죠. 이거는 무리로 걷는 उसके कारनामे पर हजारों लोगों ने न सिर्फ यकीन किया बल्कि दुनिया भर से उसे शाबाशी मिल रही है टेम्स नदी पर चलकर इस शख्स ने सबको हैरान कर दिया यंगू के लंदन की टेम्स नदी पर अजूबा हंगंग के तरी क्वा हजारों लोग इस अजूबे से चौंक गए हंगंग ने जब उसे जादूगर डायनेमो का अनोखा करतब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아프리카 주술사.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더 이상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물에 뭐요?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럴 때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인 신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결국 알고 보면 그런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를 신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대충 초자연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를 자연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그 물리적 에너지를 초월하고 하여 존재하는 영적 신적 에너지를 초자연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은 발휘할 수 없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초자연적 에너지 또는 무선적 에너지, 초인간적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방사선 치료하는 것, 뭐 MRI 찍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사실 유전자에 미치는 에너지는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전자파지만은 그 전자파를 유전자에 미치는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전자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그거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이건 초인간적 초자연적 에너지다.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또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서 각종 원자로 그 원자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원자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프로펠러가 확 돌아가는 것처럼 돼요. 여기 이제 이게 전자가 팍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라는 자가. 이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을 더 확대해서 그 원자 핵 안에 보면 중성자라는 입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데,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지.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체가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본래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무슨 소리냐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이라 이 말이야. 그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핑크색으로 표시된 양성자는 왜 양성자라고 부르냐면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야. 그리고 이제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입자를 전자라고 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왜 기적적인 현상이냐 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양성자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서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밀어내는 힘은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안 밀어내잖아요.
왜 안 밀어낼까요? 예? 네? 사실은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막대한 에너지로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대로 뭉쳐 있을까? 자, 저거 밀어내는 대로, 밀어내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원자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원자는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 다 흩어져 버려. 근데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자, 양성자가 지금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 굉장한 힘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밀어내는 힘을 없애버리면, 근데, 자, 뭐 때문에 이게 이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외부에서,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러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력. 원자 핵에 작용하고 있는 놀라운 힘을 핵력. 그래서 핵력에는 핵 강력이 있고, 강력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강력한 핵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턱 평안하게 앉아있죠, 그렇죠?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 폭발하면 원자 폭탄 저리 가라.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원자 폭탄. 그게 폭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이쁜 코도 안 삐뚤어지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도 이것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 영적 에너지가 이 원자 양성자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게 물리적 에너지거든. 그 전기 에너지예요. 그것이 폭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강한,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무슨 에너지? 영적 초자연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 원자 핵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그 핵 강력, 영어로 nuclear strong force, 아주 강한 핵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와서 배운 거는 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뭐예요? 영적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있기는 뭐예요? 있다. 그런데 어디서 오는 에너지인 줄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 기적이에요. 여기 보면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다고요? 전자라는 실제로 질량, 무게를 가진 입자가 빛의 속도 막 돌고 있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빛의 속도 막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튕겨나가야 돼. 근데 탁 안 튕겨나가도. 이게 다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원자, 전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창조주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조됐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가 뭐더라? 글자더라. 글자는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료받기 위해서 덜락날락하신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전부 인간 차원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인간 차원의 지식과 물리적 차원의 에너지로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인간 차원의 지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로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서 사실은 유전자가 지배되고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초인간적 에너지로부터 신적 에너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신적 에너지의 도움을 받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것을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조건 반사, 파블로 박사의 조건 반사도 그 유전자가, 개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강력하게 확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종을 땡 치면 반드시 맛있는 것을 뭐예요? 주신다는 것을 이 개가 뭐예요? 믿으면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신, 반의하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길은 서로 간에 뭐예요? 신뢰,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듣는다.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상구 박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참 구라 잘 치는구나. 말 한번 잘 한다.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 신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에 대한 신뢰,
또 중요하지만 가장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뢰 대상인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영적 에너지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그 신적 에너지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곤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치유의 차원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지식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의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물리적 차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신적, 영적인 지배를 받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뉴 스타트는 바로 이런 영적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영적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것도 안 믿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쫙 해 나가면, 이야, 정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놀라운 그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 몇 개 있죠? 23개, 그렇죠? 쫙. 이 중에 한 개를 초점을 딱 맞춰서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점점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오지, 실. 그렇죠? 자. 실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유전자요. 점점 더 확대합니다. 조금씩. 이제 확대. 그래서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켜져 있다. 짠, 켜져 있다. 자, 근데 여기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거. 저건 뭐냐? 저거는 이 동글동글한 것이 그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의 이 유전자, 여기 유전자, 여기 유전자에는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스위치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유전자는 쫙 켜져 있습니다. 이 유전자, 이렇게 켜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죽였다. 그러면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는 이제 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꺼지는 거를, 여러분, 이 꺼질 줄 아는 사람. 다행이네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아, 이상구의 몸에서 생긴 암세포는 이제 다, 지금 다 죽었구나. 그러면 당분간 이 유전자를 좀 쉬게 해야지. 그러면 유전자를 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를 꺼버려야 돼. 꺼서 쉬게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꺼버려야 돼.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 여기, 예? 요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에서 날라옵니다. 그렇죠? 그 세포 안에서 이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쫙 이동시켜요, 이렇게. 얘는 벌써 여기 가서 그 스위치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눈에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점점 그 수가 많아질 겁니다. 보세요.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스위치를 향해요. 자, 스위치에 다 올라붙죠. 딱 스위치에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켜져 있던 유전자가 짠! 하고 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나서 두 손 들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 손으로 조절할 수는 없구나. 이것은 완전히 무슨 차원이구나? 아, 이건 완전히 초인간적 차원이구나. 유전자는 이렇게 초인간적 차원에서 아무리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도 이 저 노란색 물질, 저 노란색 물질을 며칠기라고 부른다. 며칠. 예, 며칠기고, 그 화학적 구조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그래서 며칠기라고 그래요. 이 며칠기를 희한하게, 예? 어디에 갖다 딱 붙여? 스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붙여. 아무리 이상구 박사라도 저는 못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못 해. 의사 아무도 못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 초인간적인. 초인간적인 존재라도 여러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사랑 안 하면, 아이고, 뭐, 유전자 켜졌건 꺼졌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조절도 안 되고 그냥 죽어버려. 응? 그 생기가,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이 이렇게 시시각각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그 생기는 뭐부터 시작해서 폭발되지 않도록 뭐예요? 이쁜 안경도 없어지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뭐 보통이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 그런데 이런 걸, 이런 진리를 배우면 자, 누군지 나를, 내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이 며칠기를
다 조절해가지고 스위치에 붙였다가 또 떼서, 예. 그래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또 암세포를 죽여주고 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르면 그것이 바로 신이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 하나님 이렇게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없으면 그런 초인간적인 뭐예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요거 정도는 과학적으로 인정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구차하게 막 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 다 완전히 끝내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탁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탁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상구의 몸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꺼져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다시 이상구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켜져야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예, 이 며칠기가 와서 스위치에 붙어서 꺼졌으니까 어떻게 되면 켜지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져 나가고. 아, 이거 뗄 줄 아는 사람. 뗄 줄. 우린 못해요. 근데 보세요. 이상구는 지금 자기 몸 속에 암세포가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뭐예요? 모르는데. 벌써 그 초인간적인 존재는 다 알아요. 알고, 아하, 암세포가 생겼으니 또 죽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 어디서 병균이 들어왔으니까 죽여줘야 되겠다. 또는 상처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걸 또 재생시켜 줘야 되겠다. 중풍이 와서 뇌 세포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뇌 세포를 다시 어떻게 재생시켜 줘야 되겠다. 치매 환자는 뭐예요? 뇌 세포를 더 빨리 재생을 시켜. 이런 회복, 치유 현상이 조건 반사적으로 나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지금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자도 누구는 안 자. 하나님은 안 자고, 내가 암 환자가 될까봐 순간순간 저 유전자 노란색 물질을 뗐다 붙였다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자 지금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유전자 켜가지고 빨리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합시다. 그러면 쫙 켜지는 거예요.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게 유전자를 다시 복사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이제 암세포 없으니까 또 꺼져 해서 딱 끄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할 노릇이라 그래? 귀신 곡할 노릇이라 그래. 그러니까 유전자의 조절은 귀신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인간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든 이런 과학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이 뭐예요? 자,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gene은 유전자거든. 당신의 유전자 안에, in, 안에, 뭐가 있다? 유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 차원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에서 조절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을 이제 유령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무슨 유령이 아니라 무슨 영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절 능력, 생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은 뭐예요?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내가 믿어줄 때 그 에너지는 왕창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그 생명 에너지, 생기가 왕창 들어오면 그것은 영적 에너지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파부터 바꿔주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바꿔가지고 결국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거기에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에 지배한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에 우리를 맡기면 그 놀라운 전지전능 차원의 그 초인간적 차원의 과학자들이 부르는 유령 차원의 아시겠죠? 그 차원의 놀라운 지식과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뉴스타트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일반적인 뭐 민간요법, 식이요법 이렇게 부르면 저는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는 이상구 박사는 무식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이거는 현대의학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이 한 차원 높은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현대의학적 그 과학적 이론은 영적 차원의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의학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트는 우리 몸, 우리 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모든 유전자도 세세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그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결국 생체 전자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 의학을 뉴스타트 의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뭐와 뭐가 하나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이 하나다. 여러분, 이 몸은 인간이라는 이 몸이라는 이 놀라운 기계는 인간이 만들 수가 뭐요? 없잖아. 여러분,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갖고 가야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사람한테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복잡하고 고급 기계일수록 만든 사람이라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기계가 뭐게? 인간이라는 기계예요, 이거. 예. 이거는 만든 사람만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들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고쳐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참, 그, 다 똑똑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적인 존재가, 창조주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의 영적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가 진선 위요,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크, 멋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봐. 네. 이래서 여러분이 이래서 박수를 치면, 이야, 정말 그렇게 돼 있구나. 이야, 속이 뭐요? 속이 시원하다. 이때 여러분 세포 안에서 유전자들이 놀랍게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아시겠죠? 네. 와, 시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의 그 치유 이론에는 빈틈이 있게 없게, 빈틈 없습니다. 쫙쫙쫙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쓴 저 책을 쫙쫙 단계적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쫙쫙쫙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유전자 의학이 점점 이렇게 새롭게 밝혀지면서 1980년도 후반부터 과학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런데 야,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게? 우리가 유전자를 충분히 깊이 연구해서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은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병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고칠 수 있을 때가 뭐예요? 온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 이제 조금만 자, 10년만 지내봐라. 우리 의사들이 만병통치할 수 있다. 아니야. 우리 차원에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뭐예요? 없어. 이거는 유령 차원이야.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만병통치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유전자 뭐 조작해서 뭐 표적 항암제 뭐 이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유전자를 실제로 조절해서 회복시키고, 이거는 영적 차원이지 인간의 과학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의 과학 차원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존할 만큼 의존했고 받을 만큼 치료를 뭐요? 받으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 차원 뭐요?
예, 물리적 차원을 넘어선 무슨 차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셔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속 시원하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얘기 여러분 해드리면 제가 속이 다 후련해. 예. 와. 자, 그래서 참, 보세요. Ghost in your gene.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Expert. Expert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유전자 전문가들이 investigate, 조사를 해봤다. 어떻게, how, 뭐라고요? mysterious, 유전자는 mysterious 하다. 신비롭다, 이 말이야. 인간 차원이 뭐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생물학적 운명은 이 신비로운 유전자의 작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더라. 미스터리스. 신비라는 건 뭐예요? 누구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비밀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 신의 비밀을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실제로 나를 지금 폭발되지 않도록 뭐예요?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댕겼어. 그런데도 이러고 있었어.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댕길 때, 그 예수 믿는 학교거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어. 빙신 같은 것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상구를 이 자식을 계속 내가 사랑해주면 어느 날인가 내가 있다는 것을 뭐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 날이 와서 지금 뉴 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저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참, 저는 참 행복합니다.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상구라는 이 인간이, 별 볼일 없는 인간이 참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 왜? 네, 내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죽을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있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해서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가 더 하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을,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뭐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교회 한 번도 나간 적 없어. 그래서 이게 암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사랑이 빠졌어요, 지금. 아시겠죠? 예, 이 두 분 다 같이. 예.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보는 눈들이 다 달라져 버렸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일, 그렇죠? 병만 낫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내 유전자를 시시각각 그 영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 몸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면서 나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치유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니 그죠? 그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딱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무슨 차가 버섯이 어떻고 뭐 상황 버섯이 어떻고 뭐 같은 그건 이제 다 뭐예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만 받으면 된다. 이 창조주의 사랑의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치유할 수 없는 내 병을 고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